네, 여러분,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페르난두 페수아의 불안의 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페르난두 페수아의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비 지식을 조금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르난두 페소아에 대한 일단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제가 카드로도 이렇게 첨부를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 재생 목록에 지금 페르난두 페소아의 전기적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 두 개가 올라가 있죠. 아마 이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르난두 페소아는요, 알다시피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시인인데요. 이분은 47살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렸을 때 유아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에세이가 영국 여왕상 받을 정도로 문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고 나서 청년기에 다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그리고 이때부터는 리스본에서 뭐 여행도 가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47살까지 계속 살면서 여기에서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아마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계속 집필 활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투갈이 바로 여러분 옛날에 대항해 시대의 영광을 또 안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몰락했죠. 그렇죠? 많이 예전에는 진짜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뭐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몰락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유럽의 맹주가 아닌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잠깐 지도를 잠깐 그려보자면 여기 보면 이게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럽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르투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야말로 여기서 대서양으로는 끝도 없이 대서양이 펼쳐져 있고 그렇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유럽의 진짜 그야말로 변방 아닙니까? 유럽의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변방이고요. 그리고 끝도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해가 유럽에서는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서쪽이니까. 예. 해가 지는 곳. 이런 곳의 느낌. 약간 몰락한 그러한 어떤, 그런 느낌. 약간 쓸쓸하고 피폐한 느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애틋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리스본이 3대 미항이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잖아요. 이게 도라도레스 거리가 있습니다. 도라도레스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전세빵을 전전하는 전전했던 작가입니다. 그야말로 돈이 진짜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새빵도 계속 이렇게 옮겨야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도라도레스 거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라도레스 거리 제가 저기 그 동영상에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리스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그 3대 미항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근처에 그리고 강변도 있고 그 바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거 벌써 브라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죠. 그래서 그 식민지 시대의 영광을 또 회상하게 만드는 이런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커피나 와인을 시켜놓고 그거 마시면서 집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집필을 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보면 뭐 휴지건 무슨 봉투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가면서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 참,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좀 소시민적이고 그렇죠?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골수 이렇게 그 오타쿠 같은 면모, 그렇죠? 글쓰기의 오타쿠라고 해야 되나? 시의 오타쿠에서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포르투갈 시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인들의 시를 다 섭렵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평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방대한 정말 방대한 양의 저기 그 원고를 남겼는데 그런데 거의 출판되지 않고요. 하지만 자신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원고를 비교적 잘 보관했다고 합니다. 잘 보관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가 글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칩거하고 은둔의 성격, 은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소시민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면적 성찰, 내면의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에 단련이 돼 있으면서도 단련되어 있으면서도 또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굉장히 찬탈하면서도 그것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성격, 그렇죠? 그런 성격. 약간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그 교류가 거의 없고 그래서 낯가림이 심하다고 하죠. 굉장히 사람과 이렇게 막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글도 그런데 근데 특히 불안의 책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의 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이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생전에 이 페소아는요 이명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명은 가명이나 예명과 다릅니다. 가명이나 예명과 다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명을 쓰는 경우는 자기의 어떤 본질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어떤 정체를 숨기기 위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명의 예명을 쓰잖아요. 이명은 그게 아닙니다. 이명은 한마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페소아는 그래서 자신의 페르소나, 여러 가지 면모가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인격에 하나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이명 자체가 하나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극적인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책, 앞으로 살펴본 불안의 책도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격을 창조합니다. 이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베르나르드 수와르스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회계사로 나와요. 회계사. 그리고 그다음에 도아도레스 거리 아까 전에 벗어나지 않고 내면적 성찰의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거의 그 지금 페소아는요. 근데 페소아는 회계 서류를 번역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회계사를 설정을 했지만 회계 서류를 번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비슷한 진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수아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반 half 반 이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신의 전기와 비슷한, 물론 전기가 그 완벽하게 전기, 자신의 전기, 실존 인물인 자신에 대한 자서전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굉장히 흡사하고 그러한 사람의 인격을 설정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페소아의 면모를 잘알수 있는 글이다. 가장 페소아다운 글이다. 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의 책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불안의 책, 불안의 서라고도 합니다. 불안의 서. 저는 불안의 서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불안의 책보다. 불안의 책? 불안의 서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페소아가 사망한 지 47년 만에 발매된, 처음 출판된 건데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7년 만에 출판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이것은, 이 어떤 글들이 그냥 원고인데,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소아가 쓰다가 말다가,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 좀 쓰다가, 어느 순간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작가가 자신이 고백을 했지만 자신도 지적했듯이 매우 단편적인 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그렇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단상들, 그렇죠? 그 조각조각 난 생각들이 이렇게 쭉 그냥 어떤 일관성도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흩어짐이라는 게 오히려 이 페소아와 굉장히 페소아의 본질과 닮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소아도 자기 자신의 인격들을 분열시켜서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글을 써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소아는 친구인 시인 호드리게스한테 쓴 편지에서 이 불안에서 이것을 모두 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짧은 글. 그리고 이거 굉장히 깊고, 깊은 어떤 그런 성찰을 담은 글이 됐고요. 아주 성찰을, 내면적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내성적인 글이. 내면적 성찰이 내성적인 거죠. 그렇죠? 내면적 성찰을 줄이면 내성이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고독,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가 산책을 하면서 본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왜 존재하고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성찰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주 하나하나의 작은 보석들이 쫙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은요, 굉장히 깊은 고독, 아주 그냥 처절한 고독입니다. 처절한 고독. 정말로 이 페소아의 인생 자체가 결혼도 한 번도 안 하시고 47살에 거의 뭐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심한 우울증을 많이 앓으셨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우울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극복할 수 없는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소외된 것.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소외된 심정, 소외된 정서, 소외의 정서,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의 정서.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의 정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든지 나서서 잘하고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죠? 남들 속이고서도 이렇게 막 진짜 그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렇죠? 허장성세 허세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실력보다도 더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반성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양심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거 뭐야? 저 별거 아닌 놈이나 하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의 정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불안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 중에서 아주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냥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걸 읽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리스본의 한 아름다운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세련된 그 도시, 그쵸? 거기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만으로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항상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침대 맡에 침대 머리에 그 지금 받침대 위에다가 서랍이 있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잠자기 전마다 계속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친구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책을 사셔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또 책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불안의 책은 불안해서 이거는 지금 배수와 선생님께서 옮긴 봄날의 책 출판사의 불안해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불안의 책이라고 나오는 건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입니다. 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 강독은 아마 이 책으로 바탕으로 할 것 같고요. 예, 여러분께서 책을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까치 출판사 건데 가격이 싼 거 보니까 축약판인 것 같죠? 예, 지금 보니까 이게 가격이 25,000원이나 28,000원이 되는데 이거는 그건가 보다. 아 이거 그치. 아, 저도 이거 있는데 이거는 그거네. 예, 근데 이것도 완전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두 개가 지금. 두 책 중에서 조금 짧은 거 이걸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저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읽어갈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그것을 여러분 호흡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저의 해설은 참고로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은 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페소아의 불안에서 이것의 지금 예비 지식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 빠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바로 머리말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